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영어 소원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노력하시는 만큼 정말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1월 4일 되겠습니다. November 4th 되겠고요. 자, 11월 4일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에요. 의미 깊은 날이에요. 왜냐? 오늘이 사실 네,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좀 네, 덧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네, 제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 없어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CG로 하나 넣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 CG 넣지 마시고. 아, 넣어드릴게요. 네. 아, 네. CG를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이상한 거 넣지 마시고, 네. 넣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네. 축하한다는 말좀 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온 명언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아주 심플한 네, 말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어떤 말이냐? 볼게요. Change. 변화는요. comes, 옵니다. 변화는 뭐 옵니다.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옵니까? 자세한 얘기 좀 덧붙여 주세요. slowly, 아 부사로 붙었네. slowly,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폴 매카트니 이야기했어요. 다 아시죠? 폴 매카트니 어떤 분인지. 그죠? 영국의 밴드, 아주 유명한 밴드, 비틀즈의 네, 멤버였던 네, 분이죠. 폴 매카트니가 한 말. 너무 당연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네, 새삼 또 네,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는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설문도 같이 가볼게요. Some days, 뭐 어떤 날들에는, it 그것은요, 그것은 seems like 그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이라고 싶다. 그것은 seems like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 Everything about your life, everything 모든 것들. 근데 어떤 모든 것들 about your life 삶에 대한 모든 것들 할말 던지고 뒤따라는 거 여기 구조 있죠? 모든 것들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is 그 존재 상태가 wrong, 잘못된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원래는 뭐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Everything is wrong. 이거 모를 분 하나도 없죠. 근데 뭐예요? 여기 이 자세한 얘기가 오면서 약간 길어지고 복잡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everything, 어떤 everything about your life, 당신 삶의 everything이 is wrong.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seems like 보입니다.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You, 당신은요. 야, 당신은 통장 나와라. wish. 뭔가 당신은 바랍니다. 당신은 바라는데 바라는 어떤 뭘 바라는지 여기 크게 나와줘야겠죠. 뭐를? You could change it all. 당신이 could change it all. Change, 당신이 could change. 변화시킬 수 있어. 변화시켜야 하는데 변화시킨 대상은 it all.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고 wish, 바랍니다. 그런데 혼받치고 뭐 starting with yourself. start 시작해서 뭘로 시작해서 with yourself. 당신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당신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네, wish 기원하곤 합니다. 기대하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왜 could 썼을까? 과거라서 당신이 그때 했었었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이게 아니죠. 과거라서 과거가 아니니까 현재인데 can은 안 쓰고 왜 could 썼어요? 왜? 그쵸. 시제는 뭐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과거라서가 아니라 뭐다? 텐스 개념, 긴장감 개념 확 들이대느냐, 현재처럼 확 들이대느냐, 과거로 가는 건 뭐예요? 살짝 물러나느냐, 텐스를 낮춘 거예요. 자, 우리가 wish라는 거랑 연관시키다 보니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아 바랍니다. 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래요. 뭐 느낌이 뭐예요? 바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느낌이 뭐예요? 아, 안될것 같은데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바래.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 느낌이 그렇죠. 여기서 can을 쓰면요. 사실 문법적으로 틀려.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 이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틀린다고 하면 틀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 I wish I can change it all. 안 틀려요. 안 틀려요. 근데 뭐예요? 느낌상 안 어울리니까 could로 낮췄다는 거. 그런 부분도 텐스도 느껴가시면서 아, 그렇게 됐겠구나. 쉬운 문장이지만 이런 것들이 녹아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뭐 살면서 아, 네, 되는 게 없어. 내 삶에 아, 딱 모든 게다 잘못된 것 같아. 나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싹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하죠. 그렇긴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동의해요.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 볼게요. Maybe 아마도 You want, 당신은 원할 거예요. 뭘 원해요? 원해요? 이렇게 하는 거, to lose, 잃는 거 원해요. 없어지길 원해요. 뭘 잃어? 10 pounds. 아, 몸무게 10 pounds. 10 pounds를 잃기로. 우리는 킬로그램 쓰잖아요. 그 서양 애들은 파운드 많이 쓰지만, 그 10 pounds 정도면 한 4.5kg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 몸무게 한 4.5kg 정도 빼거나, 혹은, or gain, 얻어요. 뭐를? 10 pounds. 아, 어떤 사람은
그 4점 빼야 돼.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사람은 4점 줘야 돼. 이렇게 그걸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또 뭐 빌드 만들어요. 만들어요. 어떤 뭘 만들어요? A stronger body. 더 강인한 몸을. 혹은 or a sharper mind. sharp 하면 뭐예요? sharp 하면 뭔가 날카로운 예리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약간 날카로운 건 뭐예요? 약간 영리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sharper, 뭔가 더 예리한 mind, 마음, 뭔가 더 영리한 그런 마음을 만들기를 내 원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maybe, 아마도 you, 당신은 원할 겁니다. 뭘 원해요? To get along with, along better with your family. Get along better with your family. 원래 get along with 하면 누구와 잘 지내다 어떤 수거처럼 많이 쓰이는데 의미상 그냥 보세요. 수거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get 뭔가 이렇게 상태가 along 같이 가요. with 누구와 같이 그냥 get along 해요. 같이 이렇게 가요. 뭐요? 이렇게 그냥 같이 잘 지내는 그런 의미죠. 그런 거 그냥 뉘앙스, 이미지를 그려가시면서 get all 근데 여기 그냥 better가 뛰어들어온 거죠. get along better with your family. 다른 사람과 당신 가족들과 더 잘 지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or make new friend 혹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몸무게를 빼거나 뭔가 더 스트롱 강한 몸이나 어떤 마음을 만들거나 혹은 뭡니까 가족들과 잘 지내거나 어떤 관계상에서 뭔가를 더 원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These kinds of change 이런 종류의 본질은 뭐 change 변화들은요 이렇대요. Take time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Be patient. Patient 뭡니까? 어떤 참을성 있는. Be patient. 참을성 있는 존재와 상태가 되세요. 참을성을 가지세요. 이런 거죠. With yourself. 스스로에게 참을성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will get there. 당신은 get there. 존재와 상태가 get there.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Today, 오늘 나는요. I'll accept. 나는 accept. 받아들일 거예요. 이 받아들인 대상은 that change comes slowly. 변화는 천천히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늘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가 여기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맞아요. 변화는 정말 천천히 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떤 몸무게를 빼는 거,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린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는 천천히 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변하긴 했나? 좀 나아지고 있나?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천천히 와서 그래요. 천천히 와서 그러니까 정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말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be patient with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언젠간 도달할 거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서 오늘도 뭡니까? 내 걸로 만들어 가는 시간 가지셔야겠죠? 꼭 한번 녹음해보시고 카페 트위터로 공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